이탈리아 폭스 나이프의 폴딩 카람빗입니다. 카람빗은 영화 아저씨에서 람노완이 콜드 스틸의 타이거 카람빗을 사용한 뒤에 일반인에게도 비리되어 많이 찾으시는 칼이 된 듯합니다. 콜드 스틸 타이거는 픽스드 나이프이고 지금 소개해드린 나이프는 폴딩 카람빗입니다. 스펙은 이렇습니다. 날재질 N690CO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이는 유럽 보일러사가 만든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아웃도어 나이프, 블레이드, 주방용품, 자동차 트림 및 건축용 고탄소광입니다. 경도는 50에서 60 정도이고 아이드롭 블레이드 코팅이 되어 있고 핸들은 블랙 G10입니다. 클립은 420J2B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으며 그립이 편하도록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카람빗을 쓸 때는 옆그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옆그립 시 주머니에서 뺄 때 블레이드 적출이 쉽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요. 백링의 소재는 T6-6082 항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 길이는 6.5cm, 편 길이는 17.5cm, 날 두께는 3mm입니다. 무게는 100g이며 가벼운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악한 작은 칼은 현장 테스트를 많이 받았고 칼에 의존하는 몇몇 진정한 엘리트들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사용을 많이 했단 말이겠죠. 폭스 599 카람빗의 내구성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탈리아 폭스사의 설명입니다. 손가락 마디 윗부분에 걸쳐 운용하기가 적합합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타이트한 안전링이 맨손으로 사용하거나 장갑 없이도 더 쉽게 제어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의 손에는 아주 운용하기 좋은 사이즈이지만 만약에 서양인이나 손이 큰 사람이라면 폭스의 479 카람빗이 좀 더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람빗은 일상생활 목적의 날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날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팁 부분이 아주 날카롭긴 하지만 날카로운 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부러지기도 쉽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샤프닝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이 나이프 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고 날 수선 무늬로 제가 샤프닝을 했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카람빗 날에 맞는 숫돌이 없어서 철제 파이프에 사포를 감고 고정시킨 다음 오랜 시간을 들여 샤프닝을 했습니다. 샤프닝의 난점만 아니라면 아주 유니크하고 멋진 날 모양을 가진 도검입니다. 도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날 길이가 6cm가 넘으므로 국내에선 도검 소지 허가를 진행하셔야지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